오늘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을 오늘 띄었습니다. 행정적으로는 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북부 대개발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. 우리 경기 북도는 경기 북부 지방은 360만이 넘는 인구에 잘 보존된 자원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서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 싶습니다. 그동안 70년 동안의 중복 규제 대폭 완화하고 적절한 인프라만 투자가 된다면은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연간 0.3%포인트 이상씩 올릴 것입니다.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딛어서 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독립을 오늘 시작을 했고요. 또 경기 북부 대개발의 비전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또 실체를 옮기는 다짐을 했습니다. 내일 정부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.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은 경기 도민의 또 경기 도의 요청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. 우리 동네에도 이루어지게 꼭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2023년 9월 25일입니다. 지단님이 김주원, 김주연 학생이 직접 쓴 편지를 받으셨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요. 정말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상상할 경기북부입니다. 그리고 아까 뒤에 있던 화면에 있던 그림들이 북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한번 그리고 이 선거 때도 선거 후에도 포천에서 포천 청년들 셋! 깨우다! 대한민국! 성장! 잠재력!